진짜 너무 불쌍하시네. 진짜 내 평생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처음 보네. 저기요, 이 펫 가져가세요. 아? 아, 불쌍해. 아. 저기 아저씨, 아까부터 계속 다 봤는데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템을 주던데. 그럼 지금까지 무슨 무슨 템 받았는데요? 뭐 나뭇가지 이런 거 받으셨나? 그런 건 안 받아. 어? 네온 핑크팻. 네온 파란 강아지. 네온 돼지. 네온 고슴도치. 와, 네온 고슴도치 완전 귀여워. 와, 이거 귀엽다. 와. 그러니까 아저씨 말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돈이 벌렸다는 거죠? 구걸을 했는데. 구걸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냥 템을 주던데. 어쨌든 여기서 약간 꾀지지하게 앉아 있으면 돈 벌린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게 꾸미고 나온 건데. 어디가 멋있어? 와, 고슴도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집이 부자가 되려면 이 사실을 널리 널리 알려야 해. 안녕히 계세요. 아빠! 지가 더 거지 같이 생겨가지군. 이겨맨 리아야. 리아야. 앉아있어. 아빠!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이냐고? 말을 해봐. 큰일이에요. 큰일이라고? 뭔데? 있잖아요 아빠, 우리 집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어떻게 부자가 돼? 방금 밖에서 핑크 네온 고양이랑 블루 네온 강아지랑 네온 고슴도치랑 네온 돼지를 가진 부자를 만났거든요. 부자를 만났다고? 그래? 근데 겉모습은 완전 그지예요, 그지 아빠. 근데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이 저기 길에서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네온펫을 막 주더라고요. 어, 진짜로?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됐대요 아빠. 신기하네. 리아야. 나. 그럼 우리 구걸 해볼까? 아빠, 저 다른 건 몰라도 구걸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어제도 학교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보고 너무 불쌍하게 생겼다면서 10,000원을 주는 게 있죠. 네가 진짜 못생기긴 했어. 네? 어쨌든 아빠 우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 방법만 이용하면요. 빨리 우리 나가서 그래. 부자가 되자고요. 우리도 거지로 분장한 다음에 누가 제일 국어를 잘하는지 내기를 하자. 제일 국어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아빠가 엄청난 펫을 주도록 하지. 좋아요. 가보자, 구걸하러. 구독. 자, 첫 번째 선수 담요. 따단. 와. 야. 진짜 못생겼다. 어, 뭐라 했냐? 너 얼굴 진짜 함박 스테이크다. 함박 됐다. 미호야, 이번에 확실히 구걸해서 많은 아이템을 얻길 바란다. 아빠 잘 봐요. 누가 봐도 아이템 주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무덤 쓰고 뒤쫓아서 볼게. 화이팅. 가자. 자, 과연 미호는 거지답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잘하려면 템 주세요. 저기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네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온다. 같은데요. 온다. 어, 온다.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근데 거지. 왜요? 왜요 이러는데?
저 거지예요. 물음표? 아, 뭐지? 저기요! 더 불쌍하게 해. 저기요, 배를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고파요. 배를 고파요. 뭐지? 고파요는 무슨 배를, 말이에요? 머리도 거지가 되셨나? 기부해 줄 수 있나요? 부장님!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잼나! 와! 샌드위치! 와! 샌드위치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와! 샌드위치 감사합니다! 샌드위치를 와. 얻었다고? 그래도 얻었다. 와! 타코도 얻었어요! 타코 감사합니다! 오, 타코! 음식을 많이 받았으니까 먹방 할게요! 와! 팻줄이다! 팻도 없는데! 팻줄? 와! 와 왜 이렇게 많이 줘? 와. 착한데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분이 주셨어요, 이분이! 오, 뭐야? 참으시네요. 뭐야, 뭐야? 와! 물도 주셨어요! 와! 저 먹방 꿈나무가 될 것 같아요! 야! 아빠! 나 성공이에요! 오, 이분 착한데? 이분 데리고 와봐! 님. 아이템을 드려야겠다. 와! 리아야! 와우! 미호가 확실히 불쌍하게 생겼나봐. 성공했어! 맞아! 근데 저 정도 얼굴이면 나도 주고 싶을 것 같은걸? 와, 저분 근데 엄청 착하시다. 오시면은 아이템을 드려야겠어. 아!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문 열려있나요? 네! 자, 그러면 이분한테 알비노 박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착하신 분이네요. 알비노 박쥐 드릴게요. 알비노 박쥐를 이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착하신 분한테는 이렇게 펫을 드릴 거예요. 잉여맨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미호야, 너 아이템 몇 개 받았어? 음식? 저 음식 샌드위치 하나, 어? 타코 하나, 물 하나, 그리고 네가 받았어요, 강아지의 목줄. 그러면 총 4개구만. 네! 오케이, 그럼 미호가 4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뭐야, 부럽다. 리아야, 네 차례야. 네가 좋았어. 이번에 확실히 구걸을 해서 아이템을 얻어보는 거야. 내가 입양원소에서 가장 거지같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겠어. 구독. 자, 이번에는 네, 진짜 거지인 리아를 모셔보겠습니다. 짜잔. 이야. 우와. 뭐야 이건. 이렇게 쓰레기통 안에 있으면서 필요없는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럼 닉네임을 바꿀 거야? 이렇게? 쓰레기 네. 좀 버려주세요. 한번 바꿔봐. 네. 아빠. 과연, 이건 제가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얜 너무 거지잖아요. 뭐? 그리고 크기도 키우자. 잘 보이게. 어휴, 나도 템 주고 싶다. 이거 보니까. 와, 진짜 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쑤셔 넣고 싶어. 변신! 야! 와! 정말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한번 바로 구걸하러 가보시죠. 출동! 과연 잘 될 것인가? 자, 그 광장에서 봐요. 여기도 사람이 꽤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부자들도 많은 것 같고요. 야, 많은데 엄청?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쓸모없는 템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쓸모없는 템을 나와주세요. 템 버리질 볼... 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쓰레기통에다가 템을 넣어주실 건가? 버리시면 저 쓰레기통인데 관심이 없는데? 저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 버리실 분... 오! 누가 뭐 줬어요? 뭐야? 모르겠어요. 무슨 이빨을 줬는데요? 이빨을 줬는데 이거? 상아 뿔! 펫장식이죠? 펫장식에 있는. 감사합니다. 오, 정말.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통을 버려주세요. 구걸을 하면 템을 주긴 하는군요. 템을 버리시면 하루 동안 행복해집니다. 과연?
안 버리시면 오대가 탈모. 그 너무한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때 좀 많이 얻으셨나요? 저 하나밖에 못 얻었어요. 근데 사람들 엄청 모여 있어. 동인데. 드래기 뒤로 와 보세요. 뒤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리아는? 어? 누가 저에게 무덤을 줬는데요? 어? 무덤을? 뭐지? 이거 실한가요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들. 무덤 좋은 거 아닌가요? 아무도 안 줘요 이놈은. 네 실패했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무덤 얻었으면 됐죠. 갑시다 쓰레기통씨. 예. 쓰레기통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안 준 거예요. 흡! 그래서 안 준 거야. 와 근데 누가 무덤 줬어요? 제가 줬어요. 너무 불쌍해서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쓰레기통씨. 실패! 저는 그냥 여기 집 앞에 있을게요. 네 원래 쓰레기통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애들아 잘 보라고. 이번에는 내가 잉여맨님이 한번 구걸을 해볼 테니까 구독. 자 구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네들을 한 번에 이겨주지. 리아는 하나 그리고 저는 음식 세 개. 음식 세 개니까 펜만 얻는다면 뭐 대단하겠죠? 네 자, 펜만 얻어도 봐. 구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구걸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걸을 잘 하려면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자 잘 보여야 되니까 일단은 포션을 사러 가야 됩니다.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어? 자 포션을 이걸 먹어줍니다. 성장 물약을 들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큰 머리 물약 먹어주고 성장 물약 먹어주고 그 다음에 폐쇄 다순이를 꺼내줘요. 아빠 다. 그런 상태는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해야지 구걸이 잘 됩니다. 그리고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 가서 구걸을 아주 많이 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꿀팁이니까 메모하세요. 네. 다이아몬드 유니콘 꺼내고 성장 물약을 드세요. 그 다음에 딱 그 광장 사람 제일 많은 데 가서 크게 외칩니다. 저 인기 스타 잉여맨인데요 저에게 템 좀 주세요. 아빠! 저 인기 스타 잉여맨인데요 저에게 템 좀 그거는... 주세요. 저 잉여맨 이거는 우리가 알던 그게 아니잖아요. 사칭이죠? 이러는데 그런 게 없는데 저 인기 스타 잉여맨인데요 저에게 템 좀 주세요. 사칭이네. 사칭 아닌데. 야 사칭 아니라고. 빨리 사칭이라고 우기면 템을 못 받을지도 몰라. 사칭 아니라고 애들아. 오 아직 커피를 줬습니다. 하나 얻었고요. 커피 한 잔.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아 진짜 난데? 이놈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현실에서 얼마나 그러면은 사칭을 하냐. 신고해야지. 이놈에 사칭하지 마라. 나 사칭 아니라고. 아니 다순이 있잖아 다순이. 아이들 아무도 안 믿어. 아니 아무도 안 믿는다고. 아 애들아 나 이그맨이야. 믿어줘. 야야 우리 할 거 없어 보여. 아자 아 제발 애들아 떠나자. 애들아 나 이그맨이야. 아 머리가 꼈어. 내가 꺼내줄게요 아빠. 머리가 꼈어. 아빠 일어나요. 아 사칭도 아닌데 설치에 사칭했다가 벌 받는 건가. 아 크기가 크니까 안 좋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칭범을 몰리면서 구걸을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안녕.